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치권에서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왔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계가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계가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장애인 단체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초선 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해 문제가 됐습니다. 장애계는 해당 발언이 사전에 합의된 서면 입장문에 그대로 명시된 만큼 정치권의 장애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동성 중앙장애인 위원장은 조현병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장애인식 개선 가이드북 제작과 인식교육 실시 등의 개선책을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반복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과 정치권의 사과. 어느 때보다 책임성 있는 움직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고양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후원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고양시 이초케이 시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비상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시민과 함께, 이웃과 함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초케이는 108만 전 고양 시민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목표로 한 시민단체로 고양시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찾아 도우며 고양 시민 모두의 삶이 괜찮아지는 이초케이 고양시를 목표로 지난해 5월 출범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빛을 바라며 올해의 첫 기부를 의미 있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총 1억 원으로 코로나19의 피해로 위기에 처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발굴하여 배분위원회를 통해 시민 182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을, 장애인 시설 사랑의 집에는 240만 원을,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벗 학교에는 630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 자금은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자발적으로 모금에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해 주셨던 고향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메시지를 외치며 활동해온 이초케이는 고향 시민 모두 함께 참여하여 시민이 시민을 돕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어려울 때 이웃이 이웃을 유래하며 일으켜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고향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고향시를 만들어가겠다는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대전의 한 그룹홈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모였습니다. 정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3일 대전의 한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같이 생활하던 7명의 아동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생활교사가 화재를 발견해 아이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막았습니다. 그룹홈은 주로 아동학대, 방임, 가정해체, 빈곤 등 사유로 가정 내 보호가 힘든 아이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그룹홈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화재 소식을 제가 전했더니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와 시민단체 및 후원자들은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복구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을 벌였고 후원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상처가 깊을 건데요. 저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추운 날 다들 놀라셨을 테고 그리고 많이 마음에 대한 상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후원 문화가 위축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지난 설명절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희입니다. 복지TV 청주방송이 여러 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마스크를 나누며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 청주방송은 대한적십자사 충주협의회 세인봉사회봉사단과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유관섭 총재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한 그 기금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기증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이날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체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유관섭 총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정말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우리 송기성 회장님을 존경하면서 우리 앞으로 열심히 그 생명 살리기 또는 사랑의 마스크 나눔을 더욱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한 마스크는 지체장애인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적십자잖아요. 재해가 났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복지TV 충청방송에서 이렇게 사랑의 마스크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데 잘 전달해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가 지나면 또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점심 나누기나 또 반찬 봉사, 또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김장 봉사, 다양한 행사를 계속 이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폐업 위기와 생계곤란 업체 8,603개소에 대해 68억 규모의 추가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절실한 업종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7종으로 전통시장과 농어촌 민박 미등록 사업자와 전세버스기사, 법인 택시기사, 화훼농가와 여행업, 예술인 등이며 대상별로 50만 원씩 일괄 지원됩니다. 전남 고흥군의 나로 우주센터로 가는 위험도로 구간을 터널로 개설한 선형 개량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포도에서 봉래 간 국도 15호선 위험도로 선형 개량 공사가 6년 만에 완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선은 봉래면 교동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구간을 터널로 개설해 운행 거리가 약 1.6km가 단축됐으며 통행시간은 8분에서 3분으로 5분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운행과 교통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최규옥 회장이 국립한국복지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복지TV 최규옥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교육을 통한 복지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성기창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아리랑 문학마을이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임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김제시의 아리랑 문학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은 지역 관광의 균형 발전을 위해 향후 유망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김제시 대표 관광지입니다.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된 일제강점기의 수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의 아리랑 문학마을은 조정래 작가의 소설 아리랑에 등장했던 주요 배경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재현했습니다. 또한 하얼빈역 1층 영상 전시실에서는 소설 아리랑의 줄거리를 담은 10여 분의 영상을 상영하여 누구든지 아리랑의 내용과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독부 토지 수탈에 앞장섰던 면사무소와 죄 없는 주민들을 취조하고 고문했던 주재소, 정보 수집과 서신 검열을 담당했던 우체국과 일본으로 가져갈 곡식을 도정했던 정미소,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열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을 그 당시 증기기관차와 함께 재현한 하얼빈역까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실제로 과거로 온 듯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역사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아픈 과거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아리랑 문학마을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아 우리의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은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천위의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는 우전 황주일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통적인 화법과 현대적인 감각의 조화가 돋보이는 전시회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는 지난 3일부터 문인화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우전 황주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색의 천위의 논일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천위의 다양한 염색 기법과 재료를 사용해 채색된 먹향기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낸 작품 총 21점이 선을 보입니다.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그려낸 선이 굵은 필력을 통한 먹과 채색의 적절한 조화. 전통적인 화법과 현대적인 감각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전시를 기획할 때는 서양화 위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조금 다른 감성의 작품을 기획을 하고 싶어서 보던 가운데 황주일 선생님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심이 있는 작품들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황 작가는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특선 등을 다수 수상하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과 문인화 지도강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문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색의 천과 먹빛의 향기 속에서 자연과 생명 그리고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윤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정치인들 입에서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북한 원전 지원 논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이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발언이 사회적 분노를 사게 한 것입니다. 정치 정당이라면 언행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비유를 들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가면서 정치적 비난을 일삼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애인 위원장은 사력 입지 못한 언행으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주고 난 후에 적당히 변명이나 사과 등으로 상처받은 장애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간의 언쟁에서 장애와 관련한 비하 단어를 등장시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여러 차례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장님이나 절름발이 등의 표현이 아직도 정치권에서 사용될 때 그 깊은 상처는 누가 받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러 차례 시정 공고했지만은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장애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이 보다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력 기준에는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다음 달 14일까지 2021년 제30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포스터 디자인과 웹툰, 영상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합니다. 포스터 디자인 분야는 대표 포함 최대 2인, 웹툰 분야는 최대 3인, 영상 분야는 최대 4인까지 참여 가능하며 전년도 최우 수상 참여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며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일 공모전 누리집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이런 비하 발언에 당사자들의 마음은 멍이 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정작 법을 만든 국회조차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을지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우리 모두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그동안 가벼이 여기고 넘기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